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노즐 테스트하고 35만의 엔진 가동 영상을 찍고 나서 제 마무리 멘트를 안 하고 영상을 자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손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멘트를 이제 올리려고 다시 영상을 켜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아무튼 35마력 이제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 간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제 세팅이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500바 세팅의 고압 세척기 앞으로 이제 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35마력 세팅하면서 그동안 이제 13마력으로 시작해가지고 35마력까지 오기까지 아무튼 성원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아무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요 35마력 세팅 된 이제 고압 수치기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2월도 마지막 날이고 이제 3월인데 아무튼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제 따뜻한 날씨가 이제 찾아오고 나면 좀 물놀이도 좀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면 좀 정말 이제 뭐랄까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35마력 세팅을 마음속으로 언제쯤 가능할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게 꿈이 현실이 됐고 아무튼 35마력까지 오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달렸고 앞으로도는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왔던 일보다도 더 열심히 한번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35마력 500바 세팅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작업은 했고 세팅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운전도 다 끝났고요. 이제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현장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일이 예약된 게 있어서 이제 바로 이제 현장에 작업할 거고 그 이제 약간 논란이 있었던 이 물탱크는 대전에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공구함 높이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쁘게 오히려 잘 나왔어요. 가격도 더 저렴하게 했고 가격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정말 진짜 빨리 만들었습니다. 3일도 안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 제작이 끝났고 다음에 이제 방열판도 추가로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방열판 보인 것처럼 스티커가 녹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쪽에 호스 보호를 위해서 이것도 오늘 만들어서 제가 그냥 손으로 만취 뚝딱뚝딱 밴딩 해가지고 스탬프 남는 것 같다가 이것도 설치를 했고 일단 이제 배관 시공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기름통을 이제 공구함이 하나 없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한 말짜리 기름탱크를 이제 항상 공구함에다 넣고 다녔는데 지금도 아직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됐지만 지금 공구함이 많이 협소해요. 지금 가지고 다닐 게. 그래서 저 앞으로 누수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전에부터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요것도 이제 한 말짜리입니다. 그래서 20리터 짜리예요. 갖고 요걸로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기름 탱크 올렸고 사실 요 탱크를 메인으로 쓰려고 했으나 요 이제 기름 굿지를 제가 맞는 걸로 샀어야 되는데 잘못 사가지고 그냥 이걸로 그냥 사용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좀 들어가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오픈할 수 없는 게 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 세팅은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노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 노즐은 기존에 사용하던 거 다 썼어요. 왜냐면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압력은 맥스 400바에 지금 다 맞춰져 있습니다. 400바에 다 세팅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배관 가이드예요. 요거는 이제 200ml 이상 배관에서 이제 세척을 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이제 가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배관 전체를 골고루 다 털어낼 수 있게. 그래서 요거에다가 노즐을 꽂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요 너구리 노즐도 400바가 나오고요. 이 가오리도 400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전 노즐 250바. 그 다음에 터보 위험합니다. 요거 300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게 380인가? 진동 노즐. 오히려 진동 노즐이 13마력용이 제 거에 이 500바에 21L짜리 진짜 잘 맞아요. 오히려. 그다음에 로터들 요거는 저기 16분의 5 유지 전용을 플러스 요걸로 써야 됩니다. 원래는. 예. 그리고 더블 배럴 얘도 400바가 나오고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돌려 볼게요. 아, 먼저 이거 약간 에어를 식히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를 식히고 먼저 물량이 잘 나오는지 지금 탱크에 있는 물을 다 써버리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노즐을 꽂을 거예요. 여기다 노즐을 꽂을 거예요, 이제. 먼저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 이면 멧돼지 노즐이라고 하죠. 소리가 엄청 납니다. 이거. 멧돼지 노즐. 배관에 들어가면 소리가 더 커요. 배관에 들어가는 소리가 더 큽니다. 이거. 400. 배관에다 넣으면 소리가 더 커요. 이제 이따가 배관에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우, 물 날리네. 터보.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터보들이. 추진력이 엄청납니다, 얘는. 이제 멀리서 잡고 할 거예요, 멀리서. 멀리서.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이제 맞으면 죽습니다. 터보들이. 여기가 배관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배관에서 이제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배관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가이드 써가지고. 3대. 이거 터보 드릴이 300바 나옵니다. 300바. 예. 얘는 맞으면 죽어요. 죽어. 예. 사망입니다. 맞으면 사망.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돼, 조심해서. 그 다음에, 가오리. 가오리 보여,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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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오리, 삼, 가오리, 가오리가, 가오리가 400과 남는다, 400과. 가오리가 400, 300, 300, 300. 400까지 한다, 400까지. 가오리는 소사 제거할 때 좋아요. 이게 그리고 추진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추진력이 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씩만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터보. 다음은 터보. 아, 터보 썼으니까 아니다. 회전. 코끼리 회전 노즐 필수입니다. 필수. 진짜 잘 타요. 대관 엘보 같은데 75도 되게 잘 탑니다. 아. 입니다 이제. 돌죠. 250과. 너구리,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회전 노즐 했고, 커버 드릴 했고, 이제 더블 배럴, 다음에 로터 드릴, 다음에 진동. 자, 요렇게. 오히려 물량이 13마력용이 얘 지금 500바에 진짜 잘 맞습니다. 예. 네. 자, 진동 노즐 갑니다. 저게 원래 배관에 들어가야 소리가 진짜 죽여주거든요. 야, 엄청납니다. 진짜 잘 돌아요. 제가 토르르 떨면서 배관에서. 자, 다음은 마지막 거. 아이고, 마지막을 로터 쓰고 더블 배럴 한번 볼게요. 더블 배럴 400바 나옵니다. 400바 참고로 더블 배럴 400바 나옵니다. 400바 지금 얘가 4분의 1로 왔다가 여기 배관이 2분의 1이라서 압력이 조금 떨어져요. 좀 더 올려야겠어요. 현재 4분의 1 호수로는 400바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더블 배럴. 더블. 자, 더블 배럴. 가베.
저것도 제가 큰 데서는 가이드를 써가지고 더블베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시켜주는 거지. 돌려주면서, 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백과, 하백과. 네. 더블베라도 엄청 갑니다. 자, 다음은, 다음 남은 게, 회전 노즈. 회전 노즈 보여주고, 나머지 그냥 저기 남아있는 중급단 노즈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한 번도 안 돌려봤는데. 200바. 물량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후방으로. 자, 그림이 이뻐요. 그림이 이뻐. 200. 예, 네, 추진력도 좋아, 이거. 200입니다, 200. 이게, 이게 회전하면서. 어우. 조금 닦아야지. 중간에 세는 게 낫네. 밀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노즈 테스트 다 했고요.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이제 작업하는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이쁘게 나가네. 그리고 돌려볼게요.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이거 한 번도 안 돌려봤는데 물량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200. 저런 식의 진동 노즐처럼 이렇게 돌아요. 네. 다음은 대관에서 넣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나 패인 거 봐. 오. 소리보다 노즐 소리가 더 시끄러워. 소리 엄청나죠? 예. 앞으로 요거 현장에서 많이 가지고 쓸 거예요, 이제. 예. 소리 안 들어봐도 아시죠? 엄청나다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흉기. 진짜 흉기.
흉기. 흉기입니다, 흉기 이거 진짜. 얘는 진짜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죽어. 그냥 나만한 게 없어요. 다음에 진동. 요 세 가지가 배 안에 들어가면 소음이 엄청나요. 예. 한번 진동. 이제 팀장도 좋고 YT 잘 타고 가오리도. 와, 추진력 장난 아닙니다, 가오리. 가오리도 추진력 엄청 좋아요. 추진력, 와. 되게 좋아요. 자, 가오리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게 아빠슨 사장님께서 예전에 쓰시던 거 저한테 이제 주신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추진력 되게 좋습니다. 이건 한번 안 돌려봤는데 한번 돌려봐야겠다. 얘도 힘이 되게 좋아요. 몇 번 나오나 봐야겠다. 300. 이게 작지만 힘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이 노즐이. 오. 화살이네, 화살. 화살. 화살이에요, 화살. 오. 다음에 이거 중국산 아까 누들 한번 돌려볼게요. 안에서 이것도 소리가 경쾌하게 나는지. 힘이 없어. 뭐요? 아유, 이거 쓰레기. 에이, 얘는 안 돼. 얘 회전만 돌지, 이거 뭐야. 힘이 없어, 힘이. 에이, 중국산 노중. 이거 얘는 갖다 버려. 에, 갖다 버려. 얘는 나하고 안 맞아. 갖다 버려. 그 다음에, 더블 배럴.
얘는 얘도 흉기입니다. 흉기. 물을 채우면서 물량이 이제 적기 때문에 예, 물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물을 채우면서 해도 물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돌려볼 게 없네. 이렇게 하고 얘는 한번 16분의 5로 한번 돌려볼게요. 로터 드릴. 예.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예, 옵니다. 그럼 압력이 얼마 나오냐 한번 볼게요. 압력. 200. 똑같네. 16분의 5로 돌리나 4분의 1로 돌리나 차이는 없네요. 됐다. 모든 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후열을 시키고 엔진을 끄도록 할게요. 네. 쏜드 노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력이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 자, 쏜드 노즐, 쏜드용, 리지드, 발로 탐질 때 쓰는 거죠? 오! 오! 오, 추진력 장난 아닌데? 우와! 우와! 얘도 엄청 나구만! 오, 추진력 장난 아닌데? 압력 좀 봐야겠다, 압력. 몇 바 나오는지. 300바 나오네, 300바. 와, 끌고 가는 거 봐, 끌고 가는 거 봐. 400. 380. 380. 380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 시선 마력에도 써도 돼. 예, 시선 마력 써도 됩니다. 오. 지금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해서